락 음악을 좋아해서 락 발라드라든지 이런 음악을 자주 듣곤 했었는데, 뮤지컬은 여러 작품을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락 밴드 뮤지컬은 처음이어서 저도 되게 감회가 새롭고 기쁘고 즐겁게 작품에 임하고 있습니다. 일단 이렇게 대학로에서 오랫동안 공연된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정말 영광으로 생각하고요. 원래 드럼을 치는 뮤지컬 배우였었는데 제걸더 많이 보여드릴 수 있다는 계기가 된 데에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제가 처음 뮤지컬 데뷔했을 때 너무 존경하는 배우분께서 이 뮤지컬을 했다는 걸 알았고, 또이 뮤지컬에 너무 참여하고 싶었는데, 그 뮤지컬을 오디션을 통해서 제가 들어오게 됐다는 거에 굉장히 영광스럽습니다. 꿈을 아직 확실하게 정하지 못한 친구들이나 꿈을 현실에 부딪혀서 꿈을 이루지 못하거나 아직도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분들에게 꿈의 엔진이 풀가동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 많이 보러 오세요. 그냥 음악을 사랑하는 남녀노소라면 누구나 다 즐기셨으면 좋겠어요. 사실 이게 밴드 이야기라서 요즘에 조금 밴드가 취미적이나 직장인들에게 되게 대중화가 되고 있는데 그분들이라면 한 번쯤 겪었을 법한 얘기들이거든요. 네, 꼭 그런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들에게 저는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. 네, 2015년 3월 15일까지 대학로 아트원 시어터 1관에서 공연되는 뮤지컬 오디션 많이 보러 오세요.